안녕하세요, 섭유말녀 구독자 여러분들. 사연을 읽어주기에 앞서 제가 이번 주에는 유튜브 광고 영상을 찍느라고 야외 촬영도 많았고 좀 많이 바빴던 한 주였습니다. 대전 오월드라고 놀이동산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초등학생분이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또 초코바도 선물해주고 아무튼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일본 채널도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그리고 박PD도 채널이 있습니다. 박혜선이라고 치시면은 박PD 채널이 있으니까 박PD는 영상을 자주 안 올리기 때문에 뭐 하실 분만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어떤 영상들을 올렸는지 함께 볼게요. 구독자도 이제 좀 있으면 27만 명, 30만 명이 다 돼가네요. 자, 이번 주에는 데이브 형하고 또 콜라보를 해서 풍선으로 초콜릿 그릇 만들기를 했었고, 장난감 모래성 만들기 세트. 이거는 제가 이마트 갔는데 이거 재밌겠다 해서 사서 제품 리뷰를 해봤는데 나름 재밌었던 촬영이었고요. 그리고 국내 볼케이노 맛있게 먹는 법, 성냥 로켓. 와, 이거는 진짜 인내 실험이었습니다. 진짜 여러 번 실패하고 두 번 성공한 실험. 정말 재밌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그리고 월요일, 내일 정말 신기한 영상이 올라갑니다. 내일 5시에 섭이는 못 말려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또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사연이 많이 왔는데 아직까지도 사연 양식을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 공포증. 안녕하세요, 섭이님. 전 이제 중3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고등학교로 가는데 남녀공학이라서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남자를 무서워해요. 면접 보러 갔을 때도 선배들이 무서워서 시선을 밑으로 보고 심장이 뛰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남자들이 안 무서워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남자들한테 좀 안 좋았던 기억이 있으신 건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사연을 몰라서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려야 될지 조심스러운데,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나보셔서 무서운 건 아닐 테고 본인이 왜 남자를 무서워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쁜 짓을 본인한테 했었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남자가 싫은 건지, 제가 남자라서 어떻게 여성분한테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하라고 솔직히 조언은 못 드리겠지만, 자, 박PD가 여자니까 박PD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 같아? 약간 남자랑 거리가 있는 인생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 어색하시고 그래서 더 좀 무섭게 느껴지시고 이런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이제 남자들이랑 부딪히고 이렇게 살 거니까. 박PD가 말을 못하네요. 아, 놓지 마 그냥. 안 자를 건데? 아, 자라! 자, 남자를 안 만나보셨다면 남자를 만나보세요. 남자 공포증은 남자를 만나서 없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진짜 어디 무인도 가서 여자랑만 살 거 아니면은 남자도 만나보셔야 됩니다. 남자가 무섭다고 해서 계속 피하다 보면은 평생 혼자 사셔야 되는데, 애는 어떻게 낳고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사실 거고 사랑은 언제 하실 거고, 이런 걸 다 극복하시려면 본인이 이걸 이겨내야 돼요. 남자가 무섭다 해서 남자를 피하지 말고 오히려 남자를 더 만나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나쁜 남자들만 만나지 마시고 좋은 남자들 많으니까 좋은 친구들 사귀어서, 좋은 남자친구들 사귀어서 이렇게 남자 공포증을 좀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다고 피하기만 하면은 평생 그러고 살아야 되니까 진짜 뭐 남자를 평생 안 보실 자신이 있으시면은 계속 지금처럼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극복하시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살아요. 잠시 한국에 들어왔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전남친하고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남친을 페북에서 만났어요. 한마디로 온라인에서 만난 거죠. 서로 사귀는 동안에 만나보지도 못했고 친오빠한테 비밀 연애하다 들켜서 친오빠가 계속 엄마한테 일른다고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친오빠가 그게 연애냐고 하면서 가상연애지 하는 게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어제 전남친이 다시 사귀자고 카톡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사귀어야 할까요? 저도 온라인에서 한번 연애를 해봤는데 어릴 때죠. 아주 어릴 때. 그때는 진짜 얼굴도 보지도 못했고 사진만 봐야 되고, 아, 이게 정말 사귀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사귀는 게 맞고요. 뭐 나중에 안 볼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사귀실 거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실 거면은 사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친오빠가 그렇게 놀려도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상대방한테 그냥 좋아하는 마음 표현하고 주의 신경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애는 어차피 그 사람하고 둘이서 하는 거지
제3자가 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상대방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사귀시고요. 뭐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주변에 좋은 남자 찾으셔서 연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연애는 솔직히 말해서 위험한 것도 있고요. 제대로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판단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사귀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읽어볼게요. 이 사연들 보면은 BJ가 되고 싶은 분들하고 뭐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지난 사연들 읽어보시면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과 뭐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지난 영상들 한번 꼭 보시길 바랄게요. 21살 사연이 있네요. 제가 사연 읽어주는 남자 하면서 이렇게 연령대가 높으신 분 사연을 한 번도 안 읽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연을 다 읽어봤는데 여성분의 꿈이 군인이랍니다. 멋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반대하고 또 부모님들도 반대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고민 내용인데요.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취업을 하라고 하실 겁니다. 네, 나이도 이제 21살이시니까 근데 저는 본인이 군인을 하고 싶으시다는 생각이 정말 뚜렷하시다면은 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본인 인생 본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중에 가서 뭐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군인이 정말 체질에 맞으시면은 그 길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꼭 뭐 군인 한다고 해서 뭐 시집도 못 가는 팔자라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들으셨죠? 피디 친척 언니도 거기 군 육군사관학교 가서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미래에 대한 걱정은 솔직히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재를 좀 중요시하고 현재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는 본인이 바꾸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으면서 미래가 바뀌길 바라야지 뭐 안 해놓고 미래가 이럴 거라고 판단을 한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비겁한 변명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반대해서 못한다 이것도 솔직히 변명인 것 같아요. 지금 나이 이제 21살이면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알아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잘 선택하시고 우리나라 잘 지켜주세요. 저는 군인 체질이 아니라서 저는 2년 복무하고 나왔는데 본인은 군인이 체질이라면 거기 가셔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하시고 거기서 또 멋진 남자 만나서 사랑도 하시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연도 3개나 읽어봤습니다. 네, 2개만 읽는 건데 또 3개를 읽어버렸네. 너무 진지해서 나 진지병 걸린 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무튼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사연을 읽어주는 게 정말 재밌어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해주다 보면 저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 프로그램은 롱런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정말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신 분들은 또 이 사연 읽어주는 남자를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일주일을 마무리를 하고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이라서 저 개인적으로도 좋고 또 이렇게 고민을 해결해 드리면서 또 상대방도 기분 좋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롱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도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면은 실험 영상만 좋아하신 분들은 저 자체를 안 좋아하고 그냥 실험 영상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실험 영상을 안 올리거나 그러면은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뭐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챙기기 바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욕하실 분들은 계속 하세요. 어차피 관심 안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요. 진짜 추워요. 거짓말 아니에요. 옷 따뜻하게 껴입으시고 다음 주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